너무 좋았어요. 그 엄마랑 같이 바닥도 같이 가고 엄마 생일 파티를 또 해드리고 예전에 못했던 걸다 해드리고 행복하게 엄마 이번에 엄마 되게 화사하고 행복하게 기뻤어요 우리 가족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어머님의 그 치매 치료는 태국에 있는 가족분들이 맡아주시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저희가 모시면 좋겠지만 되도록 많은 가족들이 보살펴 드리고 그리고 태국어로 장기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태국에서 네. 모시기로 했습니다. 이번에 그 떨어져 계셨던 장인어른께서도 천안주로 오셔가지고 같이 보살펴 드리기로 하셨고요. 예. 처제도 자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. 물론 저희도 자주 찾아가야죠. 네, 그래요. 잘 됐네요.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. 예. 네. 아유, 그래. 화면 보는 내내 저는 딸이 아니어서 그 마음은 잘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저기 유미하고 같이 셋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? 자,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네, 박수 좀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지사 씨 가족과 어머니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네, 저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감사하는 마음, 사랑하는 마음을 꼭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자, 우리의 소중한 이웃, 다문화 가정을 만나보는 러브 이나시아. 오늘은 지사 씨가 어머님께 남기는 영상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ลูกเป็นใครใช่เป็นลูกของคุณแม่หรือเปล่าแต่มีสิ่งหนึ่งที่ลูกอยากจะขอร้องนะคะให้คุณแม่จำไว้อย่างนึงว่าลูกรู้สึกเสียใจและขอโทษคุณแม่นะคะแล้วก็ลูกอยากจะบอกว่าลูกรักคุณแม่มาก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교육, 신사정장 전문 로이젠, 한국농어촌공사, 산도깨비에서 가족 항공권을,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, 농수산 홈쇼핑, 대한지적공사, 부국증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.